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사이딩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비늘 판벽, 뭐 이 정도로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아담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월등하게 더 많으시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과 오늘 같은 비슷한 가격이라면 이런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생활의 만족도가 어떨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의 3007호입니다. 12월 3일 고양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4번지 41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 2,474만 9,310원이고요. 현재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49%인 4억 412만 8,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95.3제곱미터, 약 150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은 125.59제곱미터, 37.99평, 약 38평 정도 되죠. 2010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9만 7,600원입니다. 특별 조건으로는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경의 중앙선이 되겠습니다. 야당역, 그 다음에 탄현역, 여긴 일산역,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곳이 운정신도시고요. 또 이곳은 이제 탄현지구, 아래는 이제 일산. 이 되겠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야당역에서 가까운 바로 야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이곳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등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쪽에 위치한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쉽게도 이것은 안으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드뷰를 통해서 주택을 전체를 보기는 약간 어렵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여기 이곳에 이렇게 대문이 위치해 있고 안으로 쏙 들어가면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이죠. 요 안쪽에 있는 주택이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은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은 저층 공동주택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네. 외벽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되겠죠. 네, 네,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되겠죠. 대문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이제 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주변 환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죠.
네, 이제 대문 입구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의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길게 들어가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